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법인 이름으로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법인 설립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사항입니다. 설립을 하려면 발기인, 주주가 될 발기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다른 회사랑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색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건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와 주식 수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주식 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 법인이 미래에 발행할 수 있는 총 발행 주식 수, 이걸 수권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수권자본 금액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도 결정을 하시고 이번 설립 단계에서 그 중에서 얼마를 발행할지 그것을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업 목적은 물론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 법인이 향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 전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꼭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뭐 도소매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직접 법인이 경영을 한다든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한 사업 목적 사업들을 충분히 열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 목적을 충분히 열거하는 게왜 좋으냐면 사업 목적은 전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정관을 나중에 변경하고자,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를 거치고 법원에 등기까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설정할 때 최대한 많은 사업목적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대표이사 될 사람들을 정해야 됩니다. 이사는 보통 3명 이상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데요. 이 이사 외에도, 전체 법인의 설립 단계를 조사하는 조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 조사인은 발기인이 아닌 사람의 조사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조사인은 나중에 설립되고 나면 감사인이 됩니다. 감사. 이 감사는, 이사회나 감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에서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3명까지 안 두고 1명이나 2명 둬도 된다는 얘기고요. 감사를 안 둬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를 하려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해야 되는데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그 발기인 이름으로 계약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의 그 주소를 본점 주소로 하겠죠. 근데 나중에 설립되고 나면 법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다시 바꿔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점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출자금, 앞에 출자금이란 출자금을 발기인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금된 금액이 찍혀 있는 걸 가지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을 받죠. 그래서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이 잔액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하루 동안 출금이 묶이니까 그 점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발기인 총회나 공증 이런 절차가 있지만 보통 법무사님들이 대행을 해주시죠. 그렇게 법인이 등록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법인 통장을 개설을 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져서요. 대포 통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나 개시 대차대표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개설되면 자본금을 발기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옮겨 넣으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도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택 그 장기 임대차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토지 등 양도세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인의 임대업 또는 매매업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법인이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